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키 민입니다. 어제 이제 노래 불러 올렸는데, 요즘 그 중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중음이 어제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고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음 같은 경우는 그 2옥타브 라 정도부터 고음으로 보거든요, 대다수가. 근데 베이스나 바리톤 성대를 가진 좀 두껍고 성대가 좀 그렇게 두꺼운 분들, 목소리도 두껍죠? 그런 분들한테는 2옥타브 솔 음정도 어떻게 보면 고음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왜냐면 이제 성대가 이렇게, 이제 테너 같은 경우는 성대가 얇고 짧아서 이렇게 땡기기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2옥타브 파하고 솔 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가 있겠, 좀, 아, 호불호라기보다 저,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금방 극복을 할수 있는데, 아, 이게 다양한 음정을 하다 보니까 2옥타브 라 이상부터는 입 공간을 이제 크게 이제 목구멍을 열어서 조금 강하게 내면은 플랫은 있을지 몰라도 찌그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2옥타브 파샵하고 솔 같은 음은 이거는 뭐 강하게 내기도 그렇고, 너무 얇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성대가 풀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이 조절이, 아, 요즘 잘안 되는데, 어제 한거 보니까, 뭐, 고음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고음이 안정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힘이 빠져가지고 막, 틀어지는 건 있어도, 그렇더라고요. 중음을 낼때 약간 좀, 이게 입술하고 혀하고 힘이 들어가는지,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원래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흐릿하게 변화되어가는 인간성이 대하여,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편집되는 게 아니니까 원테이크로 가는 거니까요. 좀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제를 이렇게 잡았냐면, 요즘 보면은, 아, 지금 이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혹은 이제 PC를 통해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용하잖아요. 인터넷이 세상에 나온 지 거의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좀 넘었나? 본격적으로 광통신망이 구축이 된 지는 20년이 채안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떤 변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여러 장점이 있어요. 정보를 쉽게 접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잘안 당하게 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고, 윤택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너무 쉽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좀 어떤 내가 노력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행위를 많이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벼워지고 인간성이 흐릿해지는, 그리고 또 죄의식이 많이 묽어지는. 왜냐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예를 들어서 답글을 막 달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어야 돼 하는데, 그거를 인터넷에 SNS 상에 다는 거예요. 아, 저 배우는 뭐 어떻다, 저 가수는 어떻다, 저 스트리머는 어떻다. 물론 비판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그 비판에서 끝나야 하는데, 선을 넘어서 욕설과 뭐 인신공격, 패드립 이런 게 들어가니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물론 요즘 뭐그 사이버 수사대에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본질은 너무 쉽게 나의 어떤 악습관이 그냥 표출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이. 왜냐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생긴 지가 인류 문명이 예를 들어서 만 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만 년에 20년은 얼마 안된 거예요. 그쵸? 그 2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표출한다는 건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잖아요. 왜냐하면 표출을 하면 내가 완전히 그냥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생각에. 근데 요즘 보세요. 그냥 제끼잖아요. 와,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막 이러잖아요. 야,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런 인터넷으로 인해서 인류가 잘못하면 진짜 파멸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가 외망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로마가 망한 이유가 딱한 가지잖아요. 외망하긴 타락해서 망했죠. 타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인터넷을 인해서 타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봤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흐릿하게 변화되어가는 인간성에 대하여라는 그런 큰 뿌리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쉽게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어디서 돈을 투자해서 뭔가 발성 연습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잘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상에 다 나오거든.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걸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게 내게 될까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게 될수 없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막 어떤 운동 쪽 커뮤니티, 발성, 공부 거기서 왜 병림픽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하기 때문이죠.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귀찮거든. 유튜브에 정리된 것만 보면 되거든. 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했습니다.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학력이 높고 안 높고 이제 이거는 저의 어떤 스파키민 인간이라는 사람의 뇌에서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초월했고, 제가 뭐 원래 공부를 못하고 돈잘못 버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뭔가 좀 열등의식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 판단 안할 겁니다, 저는. 학력이 높고 낮고,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왜 거지 같냐면, 학력이 높고 낮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로 인간의 모든 걸 판단하더라고요. 와,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로 판단하겠습니다. 학력이 높고 낮고, 그리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고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책을 평소에 읽느냐, 안 읽느냐. 한 달에 한 권이나 두권 이상. 그리고 운동을 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어떤 음식 조절이라든지 어떤 정신 조절, 뭐 어떤 등등. 자기 관리를 하냐, 요세 가지. 이세 가지를 인간은 판단할 겁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인간 취급 안할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뭐, 욕하셔도 돼요.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야 돼요. 그 흡연하고 술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자기 관리 쪽에 들어가야죠. 자기 관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 읽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 자기 관리. 이 자기 관리는 좀 범위가 좀 큰데요. 음식 관리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하나라도 안 하고 있다. 하나라고 안 하고 있으면은 학력이 높고 낮든, 돈을 잘 벌든 안 벌든 전 인간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정했어요. 저가 거의 고졸이거든요. 고졸이고, 돈도 잘못 벌어요. 목표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가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이 세상은 망하죠. 저도 그 분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책을 한 달에 한 많으면 다섯 여섯 권좀 두꺼운 책 읽다 보면 뭐한권두권 이렇게 10년 가까이 읽다 보니까 늦기 시작했죠. 거의 뭐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거니까. 책 읽기를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 학력과 재력으로 인간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물론 실력과 인품으로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학력과 어떤 재력으로 인간을 많이 판단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인간의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잘 운동, 책 읽기, 자기 관리 요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하고 있다. 그럼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걸로. 그러면 혹자는 물어보겠죠. 그럼 스파키민 니네 부모님은 셋중 하나라도 하시냐? 합니다. 하십니다. 네. 하십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키 미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노래, 목 상태가 나쁘진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오늘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연습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